조계종 명예원로 의원 고우대 종사가 어제 오후 3시 30분 봉암사에서 범락 60년, 세수 85세로 원적에 들었습니다. 영결식과 답의식은 9월 2일 오전 10시 30분 봉암사에서 엄수됩니다. 조계종 중립선원 봉암사 태고선언의 기틀을 다졌던 고우 스님은 전국선원 수좌회를 창립해 선풍을 진작했습니다. 제2봉암사 결사를 이끌었던 고우 스님이 걸어온 길을 돌아봤습니다. 상주문경불교연합회와 한국불교사학회 불교사연구소가 제1회 고년가야 학술대회를 개최했습니다. 학술대회에서 경북 상주문경 지역이 고대 고년가야국이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고창 선운사가 건립한 불교회관에 관련 단체와 기관들이 입주해 본격 활동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북카페와 한식당 등을 운영해 얻은 수익금은 청소년 장학금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우리나라 7대 종단 신도들이 소통과 치유 등 종교인으로서 덕목을 정해 실천하는 캠페인에 나섰습니다. 제자리 찾기 운동을 통해 종교 간 이해와 적극적인 환경 운동에 나설 예정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30일 월요일 BTN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조계종 원로의원을 역임한 태백산 선지식 은암 고우대 종사가 어제 오후 3시 30분 문경 봉암사에서 범람 60년 세수 85세로 원적에 들었습니다. 고우 스님 분향소는 봉암사에 마련됐으며 장례는 전국선원 수좌회장으로 9월 2일까지 진행됩니다. 영결식은 2일 오전 10시 30분 봉암사에서 거행되며 같은 날 답의식이 엄수될 예정입니다. 1937년 경북 성주에서 태어난 고우 스님은 26세 때 김천 수도암에서 출가했으며 묘관음사 길상선언에서 첫 안거를 지낸 이래 제방선언에서 정진하며 평생 참선의 길을 걸었습니다. 제2봉암사 결사의 뜻을 모아 주지소임을 맡아 도반들과 함께 조계종 종립선언, 봉암사 태고선언의 기틀을 만들었으며 전국선언수좌회 공동대표, 각화사 태백선언장, 조계종 원로의원 등을 역임했습니다. 조계종 종립선언 봉암사 태고선언의 기틀을 다졌던 고우대 종사는 지난해 입적한 정명스님과 전국선언수좌회를 창립해 공동대표를 맡아 한국불교의 선풍을 진작해왔습니다. 제2봉암사 결사를 이끌고 간화선과 윗바사나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노력했던 태백산 선지식 고우 스님이 걸어온 길을 하경목 기자가 돌아봤습니다. 1937년 경북 성주에서 태어난 고우대 종사는 어린 시절 작가가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폐결핵으로 방황하던 25살의 고우 스님은 한생을 포기하는 심정으로 김천 수도암에서 출가했습니다. 고우대 종사는 청암사와 남장사 강원에서 고봉 관응 혼의 대강백에게 강원 교과를 이수하고 29세에 당대 선지식이었던 향곡 스님이 주석하던 묘관음사 길상선언에서 첫 안거를 지냈습니다. 이후 제방선언에서 정진하며 평생 참선의 길을 걸었습니다. 1968년 소홍 스님과 서암 스님, 지우 스님을 모시고 문경 봉암사에 들어간 고우 스님은 총무와 주지소임을 맡아 한국불교의 선풍과 결사 정신을 되살려 지금의 조계종 종립선언인 봉암사 태고선언의 기틀을 다졌습니다. 1980년 12.7 범난으로 종단이 위기에 처했을 때는 봉암사 탄성 스님을 총무원장으로 추대하고 총무부장 소임을 맡아 종단 수습에도 앞장섰습니다. 1970년대 정진 중 불현듯 무시 이래라는 뜻을 깨달은 고우 스님은 보림처를 찾아 제방을 유력하다 성철 스님과의 첫 만남 이후 성철 스님의 백일 법문과 선문 종로를 통해 깨달음의 길로 가는 방법 중 화두 참선이 가장 지름길임을 확신하고 도반 정명 스님과 함께 전국 선언 수좌회를 창립해 공동대표를 맡아 선풍 진작에 매진했습니다. 이 마음을 떠나가지고 존재하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마음은 과거, 현재, 또 공간 이런 걸 다 초월하기 때문에 이 간화선의 의미는 이제 뭐 현대도 없고 미래도 없고 과거도 없어요. 영원합니다. 2011년에는 간화선과 윗바사나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미얀마 파옥 스님과 2박 3일 문답 대화를 나누며 불교 수행에 우열이 없음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초기 불교는 이제 서쪽에서 오르는 거라면은 대승불교는 동쪽에서 오르는 거예요. 그런데 서쪽에서 오르는 이 길은 좀 굉장히
파탄하면서 길이 조금 길어요. 근데 동쪽에서 오르는 대승불교는 길은 짧은 대신에 굉장히 경사가 졌어. 2007년 조계종 원로의원에 추대되고 종단 최고 법계인 대종사 법계를 품수한 고 대종사는 노년에도 빨래를 손수하며 소욕지족의 삶을 몸소 보이며 불교가 세상에 기여하려면 정견을 갖추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우리가 생활에서 소통이 안 되면서 자기를 굉장히 괴롭히는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소통은 그렇습니다. 저도 그동안에 경험을 해봤지만은 서로서로 인정을 해야 됩니다. 누가 물으면 그 노장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간다고 말하라던 고 대종사. 영원한 행복의 길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하얀 눈썹의 선지식은 그렇게 태백산으로 돌아갔습니다. BTN 뉴스 하경목입니다. 만해 한용운 선사 기념사업회가 만해 한용운 스님 탄신 142주년을 맞아 제26회 추모다례를 봉행했습니다. 어제 홍성 만해생가지 일원에서 열린 추모다리에서 만해기념사업회 이사장 옹산대종사는 만해스님의 탄신을 기념하며 스님께서 보여주신 독립정신의 뜻을 깊이 새기고 다시는 지난날의 부끄러운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다짐하자고 법문했습니다. 추모다리는 홍성군립무용단의 진혼무 공연에 이어 수덕사 총무 정경스님의 행장소개, 수덕사 주지 정묵스님의 축원과 함께 김석환 홍성군수를 비롯한 헌양, 헌다와 추모사, 만해 신앙송, 헌화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만해 추모제는 매년 8월 29일 만해 스님 탄신을 기념해 조국 독립에 앞장섰던 만해 스님의 나라 사랑 정신과 문학 세계를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봉행되고 있습니다.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 따르면 상주 함창읍과 문경 일대인 곤영군은 본래 곤영가야국으로 상주 함창에는 곤영가야를 건국한 태조왕릉과 왕후릉이 있는데요. 김해 금관가야와 함께 전기가야 시대 곤영가야를 재조명하는 학술대회가 열렸습니다. 현장에 대구지사 안홍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경북 상주 함창읍에 곤영가야를 건국한 태조가 잠들어 있습니다. 고령가야의 태조 왕릉이지만 경북 상주의 존재에 학자들 간 가야시대 역사에 대한 견해가 분분했습니다. 상주 문경 불교연합회와 동국대학교 한국불교사학회 불교사연구소가 지난 28일 제1회 곤영가야 학술대회와 집중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오늘 이러한 학술대회가 나중에 역사를 바로 세우고 정말 상주시의 고대 문화를 정립하는 그런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저 후세에 저는 다시 인정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경북 상주 문경 지역이 500여 년간 곤영가야국이었던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를 위해 봉천사 주지 지정스님은 기조발제를 통해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 기록된 곤영가야의 사료를 재해석했습니다. 곤영군 원래 근거보다 곤영가야국이다. 그리고 곤영군 오늘 과연께서 출발한 것만입니다. 이제 항상 분위기죠. 한정부만에 아까 이제 세계 속편이 있는데 강과 음력과 이렇게 분명하게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 이어지게 있습니다. 학술대회에서 상주 함창 곤영가야의 정치체제와 곤역, 태조 왕릉 등 역사적 사실과 문화에 대한 다양한 발표와 논평이 이루어졌습니다. 분명하게 곤영가야는 함창이라는 것이 이 황당한 사실, 이 황당한 사실을 듣고도 여러분들 다 알겠습니까?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국사의 현실입니다. 상주 문경 불교연합회와 봉천사 등은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곤영가야국의 역사를 재조명하고 상주 문경의 역사적 정체성을 회복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BTN 뉴스 안홍규입니다. 송광사 서울분원 법년사가 어제 경내 대웅보전에서 월인석보 그대 이름은 한글대장경 출간기념 북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월인석보의 시작인 세종어제 월인천강지곡 1장과 2장을 찬불가로 작사해 600년 만에 대중들이 쉽게 따라 부르도록 불일합창단과 북콘서트의 문을 열었습니다. 또한 정진원 동국대 연구교수가 책 월인석보 그대 이름은 한글대장경
월인석보 제2권의 중심 내용인 팔상도 도솔레이와 비람강생을 월인석보 이미지와 책의 삽화로 설명했습니다. 정진원 교수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월인석보 불일 인문학 강좌와 사보 법년지에 연재한 내용 중 월인석보 2권에 해당하는 월인석보 그대 이름은 한글 대장경을 간행해 이날 고불식을 겸해 회향했습니다. 고창 선운사가 건립한 불교회관에 관련 단체와 기관들이 속속 입주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회관 내 북카페와 한식당 등을 운영해 얻은 수익금을 지역 청소년 장학금으로 사용한다고 하는데요. 김민수 기자가 소개합니다. 고창 불교회관 내 한식당 산들바람. 점심시간이 끝나고 손님이 뜸한데도 주방안은 음식 준비로 분주합니다. 셰프인 지영스님 손끝에서 맛깔스러운 오징어 제육볶음이 뚝딱 탄생합니다. 코로나도 있고 해서 면역력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돼지고기가 좋다고 해서 어르신들 돼지고기 좀 해서 드리려고. 원래 스님들이 이거 만지면 안 되는데 그래도 좋은 일에 한다고 하니까 저도 이렇게 자연적으로 또 해지네요. 전주 종갓집 며느리였던 어머니의 손맛을 이어받은 지영스님은 자연 그대로의 맛을 살린 사찰 음식을 토대로 화학 조미료를 사용하지 않는 한식 요리로 세간에 주목받았습니다. 김치와 발효 소스 관련 책 세 권을 내기도 한 스님은 2017년 세계음식문화연구원으로부터 우리나라 제10호 김치 명인으로 선정된 스타 셰프입니다. 오늘은 불교사회적 경제지원센터에서 진행하는 캠페인에 참여해 혼자 사는 어르신들을 위한 도시락을 기부하는 날. 회관 내 불교단체 자원봉사자들도 함께 마음을 내 스님을 돕습니다. 이런 뜻깊은 봉사활동에 같이 참여하게 돼서 영광이고요. 지역 아동들이 더 장학금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이런 봉사활동이 있으면은 적극적으로 참여하겠습니다. 이렇듯 선운사가 건립한 고창불교회관은 한식당을 비롯해 시니어 클럽과 공부방, 명상학교, 북카페 등 관련 업체와 기관들이 속속 입주하고 있습니다. 몇 달 뒤면 1층에 고창 읍사무소도 들어올 예정으로 주민들을 위한 다목적 문화 공간으로서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장 법만 스님은 회관 운영을 통해 지역 특산품 판매와 일자리 창출은 물론 수익금을 기부해 인재 양성에도 힘쓸 계획입니다. 채식 식당 산들바람과 단마 북카페에서 나오는 매출액의 10%를 지역 학생들 위한 장학금으로 기부하고 있습니다. 그 학생들이 앞으로 우리 사회를 이끌어갈 큰 인재로 키우고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선운사의 다목적 공간 고창불교회관이 교육과 복지, 건강 먹거리 등 다양한 서비스로 지역사회와 상생하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BTN 뉴스 김민수입니다. 우리나라 7대 종단 신도들이 소통과 치유, 화합, 환경 등 종교인으로서 덕목을 정해 실천하는 캠페인에 나섰습니다. 앞서 펼친 답게 살겠습니다 운동의 후속인 제자리 찾기인데요. 종교 간 이해와 적극적인 환경 운동에 나설 예정입니다. 윤호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이 세상에 진정한 생명 존중과 평화가 깃들기를 염원합니다. 우리나라 7대 종단 평신도들이 종교화합과 사회공헌을 실천하기 위해 조직한 한국사회평화협의회. 코로나19로 최근 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은 평화협의회가 기후위기 극복에 앞장서는 제자리 찾기 캠페인을 선포했습니다. 앞서 실천해온 답게 살겠습니다 운동의 후속이자 지금 시대에 필요한 실천 덕목을 확산하기 위해 종교인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캠페인은 가정 생명, 정의 평화, 기후 환경, 소통 치유라는 네 가지 가치로 나뉘며 세부 실천 과제를 정해 종교인이 각자의 자리에서 동참하도록 제안합니다. 평화협의회는 지난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자리 찾기 캠페인 선포식을 온 오프라인으로 선보이며 각 종교 평신도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공동체성 회복은 물론 생명, 기후 환경 등의 생태적 회복 계기로 삼아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 제2-3회 코로나 사태가 재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평화협의회는 이날 캠페인 선포와 더불어 하반기 사업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가장 먼저 가을에 7대 종교 성지를 순례하며 조깅과 쓰레기 줍기를 함께하는 플로깅을 추진하며 불교는 강화 전등사에서 행사가 개최됩니다. 이어 11월 국민답게 탄소중립 실천 캠페인을 통해 전문가 강연과 문화행사로 환경운동의 가치를 알려 국민의 참여를 이끌어낼 계획입니다. 또한 선포식에서는 종교별 4대 덕목 실천 사례를 공유했는데 불교는 원효스님의 화쟁을 바탕으로 한 사회문제 중재 사례를 발표했습니다. 한진중공업 문제 해결을 위한 그런 활동을 맨 처음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쌍용차 문제 해결을 위한 범종교회의를 끌었고 그다음에 철도파업 국회교통위원회 중재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평화협의회는 희망의 빛이 되어 모두 제자리로라는 슬로건에 따라 각 종단 평신도들의 참여를 확대하는 데 힘을 쏟겠다고 밝혔습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동국대 HK연구단이 글로컬 한국불교 총설을 통해 한국불교의 지역적 특수성과 세계적 보편성을 아우르고 있는데요. 불교학의 문화 확장과 사회적 확장을 위해 특화된 기획 총설을 정준호 기자가 소개합니다. 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원이 인문한국지원사업 HK에 선정돼 10년 동안 연구를 해오면서 출판해온 글로컬 한국불교 총서. 글로벌과 로컬을 합성한 글로컬리티의 한국성을 세계적인 보편성과 지역적인 특수성을 아울러 살펴보는 연구 프로젝트 결과물입니다. 글로컬 한국불교 총서는 불교학의 문화 확장과 사회적 확장을 위해 특화된 기획 총서이기도 합니다. 동국대는 북경대와 동경대, 대만대와 불교국제학술대회를 2년에 한 번씩 총 4회 개최하면서 동아시아가 다시 불교학의 중심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불교학을 중심으로 한 저희가 동아시아의 인문 네트워크를 구축하였고 한중일 공이 동아시아의 불교 문화권이다.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에도 그랬고 이 담론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세계 불교학의 중심이 이제 유럽에서 시작이 되었던 것을 다시 원래 전통을 가지고 있는 동아시아로 돌리는 것이 최종 목표입니다. 글로컬 한국불교 총서 8권, 한국 고전문학과 불교는 3부로 구성됐으며 1부에서는 불교 경전을 노래한 시가 작품들을 조명했습니다. 2부는 부처, 보살, 지옥 등 불교적 관념이 한국 고전문학에 형상화된 양상을 보여주고 3부는 조선시대 불교 어문학과 불교사의 관계를 살펴봤습니다. 글로컬 한국불교 총서 9권, 10권은 원효 스님의 저술을 새롭게 해석해 세상에 알리는 작업과 논리서 판비량론의 단간을 찾아 해석의 지평을 넓혔습니다. 9권, 원효 문헌과 사상의 신지평은 2017년 원효 탄신 1400주년 기념 일본 중국에서 열렸던 학술대회에서 의미 있는 논문들을 선별했고 10권, 원효 판비량론의 신역주는 판비량론 단간에 담긴 내용을 소개하고 각필 조사한 결과를 묶어냈습니다. 올해 발간된 글로컬 한국불교 총서 11권 성마하연론의 사상적 지평은 글로컬리티의 한국성을 보여주며 대승기신론의 연법상 시각의 단계, 깨달음의 계위에서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가는지에 중점을 뒀습니다. 결국은 그동안에 이제 뭐 동아시아나 미국이나 북미나 유럽에 걸친 그 국제적인 네트워크가 있는데 그것을 활용을 해서 한국 불교의 어떤 세계화, 그리고 어떤 이 아젠다 성과의 국제적 확산 이런 것을 이제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입니다. BTN 뉴스 정준호입니다. 조계종 중앙신도회가 KTX 합천의 인사역 유치를 기원하며 청와대와 국토부, 문광부 등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중앙신도회는 입장문을 통해 남북내륙철도와 교차되는 합천해인사역이 반드시 설치돼 2천만 불자들의 성지순례는 물론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세계문화유산을 탐방할 수 있는 날이 오길 간절히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합천해인사와 가야산 일대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자 세계기록유산인 팔만대장경을 포함한 수많은 국보와 보물 등이 산재해 있다며 누구나 자유롭게 경유할 수 있다면 세계적인 문화유산의 통로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영호남 교류발전은 물론 동서남북의 대통합을 위한 환승역 역할을 극대화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이 한국의 대표 유물인 반가사유상의 새로운 이름을 짓는 반가사유상 애칭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이번 공모전은 유물의 상징성을 부여하고 친근감을 더해 부르기 쉬운 이름을 지어주기 위한 것으로 참가자는 반가사유상 두 점의 애칭을 각각 지어 다음 달 30일까지 공모전 사이트에 제출하면 됩니다. 새롭게 꾸민 상설 전시관에 전시되는 반가사유상을 축하하는 의미로 진행하는 이번 애칭 공모전의 수상작은 대상 1명, 금상 2명, 은상 3명, 동상 5명, 입선 10명 등 총 21명을 선발합니다. 수상작은 오는 10월에 발표할 예정이며 대상에는 100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과 현재 가장 인기 있는 문화상품인 반가사유상 미니어처 7종 모두를 증정합니다. 이상으로 8월 30일 월요일 7시 BTN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